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쓰는 것 같네요. 예. 한창 뭐 특강이나 강연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이런 자리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얼마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오히려 요즘은 서울 생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추워지고 하니까 예, 뭐 매력적이나 쉽지 않은 하지만 두드려야 하는 비엔남. 베트남보다는 이제 비엔남이라고 다 얘기하니까 요즘 비엔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것은 뭐 저는 굉장히 이제 작게 투자하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기관이고 사명도 이제 노아 인벤션랩에서 인벤션랩으로 바꿨는데 최근에 동남아시아 쪽에 시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에서 2억 정도 7개의 기업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여기 지금 우리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분들 나와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하기 힘들잖아요. 예?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개발 기간 딜레이가 되면 엄청 혼내고 한국말이니까 그래도 뭐 혼내기라도 하지. 사실 근데 현지에서 현지인이랑 같이 뒹굴면서 현지에서 성장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특히나 한국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배는 힘들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는 별로 맞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는 다 시장마다 국가마다 다 컬처도 다르기 때문에 뭐 공감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이 더 그래요. 베트남은 약간 중국이랑 비슷해요. 공산주의 사회고 잘 되면 가만히 이제 네거티브 이제 저 규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버려 두다가요. 외국 기업이 잘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기업에서 베트남 기업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무 당국에서 조사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예.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 잘 되잖아요. 와칭하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허드를 쳐줘야 돼 그거를. 그게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냥 다 때려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언더 더 테이블도 굉장히 심하고 여전히 이제 그 베트남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또 굉장히 이제 부작용 같은 부분,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식이 한국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갈 때마다 이제 제가 드는 느낌은 굉장히 젊은 국가고 무모할 만큼 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열정을 받고 옵니다. 굉장히 힐링 받아서 와요. 희한하게 호치민에 가면 막 항상 이제 덥지만 봄을 맞이하는 것 같고 한국에 오면 항상 늦가을이야. 예, 머추어돼 있고 너무 성숙 시장이고. 뭐 스타트업 만나도 힘이 없어. 투자 안 받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자료 만드느라고 진짜 개고생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돈을 못 벌어도 뭔가 자수성가에 대한 어떤 열정과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패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오다가 한국 오면 그 뒷방 늙은이 같은 느낌으로 전락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베트남에 가족도 보내고 저희는 가족이 아직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자주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 시장을 이제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 이 남부 쪽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이미 스타트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버티컬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다 있어. 특히 슈퍼 앱이라고 하는 뭐 그랩을 포함해서 고잭도 있고 뭐 거의 컨슈머 드리븐한 서비스 플랫폼들을 슈퍼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컬 카테고리도 뭔가 경쟁력을 한국 기업이 가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로컬 스타트업을 투자하기에는 시드 딜에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스타트업도 시드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이모셔널 본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젤 또는 시드 투자는 시리즈 투자랑 다르게 창업자랑 예를 들면 엑셀러레이터 기관이랑 이모셔널리 본딩이 안 되면 절대 투자를 못해. 근데 로컬 스타트업은 사실 문화도 잘 모르고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지 알기까지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뭐 관리가 안 되잖아요. 투자해놓고 사실 저희가 오딧 할 수도 없고 거기 살고 있지 않은 한. 그래서 이제 남부 쪽은 좀 제끼고 북부 쪽이 조금 그 희망의 이제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고 작년 초부터 한 달 살아보기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의 가능성을 좀 보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본 겁니다. 인구 수라던가 또는 도시. 저희는 이제 도시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트남도 전국 시장을 장악을 못해요. 결국 하노이와 호치민 그다음에
미얀마도 양곤과 만달레이, 태국도 방콕 그렇게 합쳐가지고 한 1억 한 2, 3천만 명 정도의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이제 호치민과 하노이를 먼저 조금 장악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발굴해서 7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그중에서 2개가 지금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요.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인적 구조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아시겠지만 요 10대, 20대부터 40살의 인구가 전형적으로 많아요.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국가고 소비도 사실 이 제너레이션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고 한국은 좀 아까 이제 제가 그냥 뭐 그 비유를 항상 늦가을 같다. 봄에도 늦가을 같고 한국에 오면 그게 이제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이제 많다 보니까 인생사 고민이야 다 만나면 은퇴하면 뭐 하지? 뭐 치킨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저도 맨날 만나면 임원 못 따는 애들은 다 이제 부장 나부랭이 다 은퇴해가지고 뭘 할까? 진영아 뭐 저기 베트남에서 할 거 없냐 그러면 할 거 없다 오지 마라 그냥 여기서 죽어라 뭐 이런 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 가서 그러니까 베트남이 갑자기 뜨니까 야 뭐 할 거 없나 내가 은퇴 자금으로 뭐 거기서 치킨집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게 돈 벌지 않겠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예. 그 가면 이제 돈 다 날리고 그냥 아마 백패죠. 인구 구조가 어쨌든 굉장히 젊은 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패션을 이제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갈 때마다 하여튼 뭔가 활기가 넘쳐 거기는. 근데 이제 이 활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속성을 봤을 때 일단 지금 베트남 정부도 3차 산업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제조 기반, 가공, 봉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베트남도 이제 금융산업도 핀테크로 뭔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관광시장도 트래블 테크,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인입이 돼서 뭔가 기존의 산업과 시장의 새로운 어떤 부흥을 일으켜주기를 원하는데 베트남 정부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모태펀드라도 빵빵 때려서 예를 들면 모태펀드 받은 벤처 캐피탈들이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베트남은 그런 게 없어요. 베트남 정부는 오랫동안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이제 외국으로부터 거의 자본을 유입시켜서 사회 간접 인프라를 다 깔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키우고 싶어도 사실 키울 돈이 없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 특히 벤처 캐피탈 펀드들이 한국에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이런 3차 산업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기존의 스타트업들의 육성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베트남 청년들도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실제로 물어보면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그 자국에서 성공한 자국 기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재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40년, 50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사실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주역들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베트남은 빈 그룹 빼고는 없어요. 대부분 국영기업이고 민영기업화 되고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영기업에 의해서 사회 간접자본이라든가 공공재가 다 컨트롤되는 시장인데 빙그룹이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젊은이들은 오히려 특히 해외에서 유학 갔다가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온 친구들은 반드시 거의 전부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대부분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본사를 세우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영어가 되고 어차피 본인들이 그냥 직장 들어가봤자 대졸자가 한 40에서 50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급여가. 그거 받느니 내가 창업해서 투자를 받아서 자수성가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1순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스타트업 하는 게 후순위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틀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도 잘해. 그러니까 베트남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영어 잘해요. 저보다도 영어 잘하고 스타트업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인터내셔널 감각을 가지고 본인들도 알아요. 로컬 VC 펀드가 많지 않고 시드 딜에 투자하는 이제 이 민간 자본이 없다는 걸 알고 똑똑한 친구들은 싱가포르에 거점 만듭니다. HQ를. 그리고 베트남을 아예 어플리에이 컴퍼니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요. 왜? 싱가포르이 캐피탈 시티니까. 그런 이제 친구들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현지 스타트업 중에서.
1인당 GDP로 보면 작죠. 예, 높지 않습니다. 3,000달러, 지금 한 3,500달러, 4,000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8분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죠. 오토바이도 형형색색입니다. 예, 가족들이 저렇게 다. 야, 하나 교통수단이야. 저런 침침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저 장면을.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그 20대, 30대 영 제네레이션들은 구매력이 있는 친구들은 돈을 씁니다. 예, 특히 연인들과 이렇게 저는 베트남에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CGV가 있긴 해요. CGV가 넘버원이에요. 10만 동 그 5,000원이야. 티켓 가격이 5,000원이면 싸지 않아요. 근데 5,000원씩 받는데 이게 베드 침대 이 상영관은 3만 원씩이야. 1인당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40만 원 받고 3만 원을 영화 한 편 보는데 쓰는 시장이 베트남이에요. 그만큼 소비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호치민에 가면 호치민은 거의 1군에 가면 사실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이코시스템들도 조금씩 이제 개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도 되게 극히 드물고 특히 이제 로컬 VC 펀드는 거의 없어요. 뭐 비나 캐피탈, 뭐 메콘 캐피탈 정도고 대부분 뭐 사이버 에이전트나 500 스타트업 GS홈 쇼핑에서 그 LP로 참여한 500 스타트업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계 VC 펀드들은 굉장히 이제 조금씩 그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로컬 VC 펀드는 한두 개 정도가 좀 거의 시그니처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 그 로컬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게 일단 그 회계적 감사나 법무적 감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엔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뭐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해놓고 날르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비즈니스 에스기 없는 애.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스기라고 하는 게 사실 거의 없어 젊은 친구들은. 왜냐면 시니어급들이 전쟁 통해 많이 죽기도 했고 비즈니스 이 컬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쫙 나오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의 경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일천한 거예요. 회사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뻥도 심합니다. 예, 막 뭐 그냥 속된 말로 개뻥이 심해. 레주메를 받아보면 뭐 못하는 게 없어. 근데 한 달 딱 지켜보면 다 못해. 진짜로. 그리고 셀러리는요 항상 50% 이상씩 써요. 더. 레퍼런스를 체크를 못하니까 도대체. 체크 못하니까 얘가 이전 직장에서 3,000달러를 받았는지 1,000달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되게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시장이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뭐 그 인력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액션 마켓이 되게 충분하지 않아요. 베트남 아직. 그래서 실제 거기에 일하는 스타트업 팀들 로컬 스타트업 팀들이랑 이제 얘기할 기회들이 많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네 주식 시장 어떻게 생각해? IPO 마켓으로서 그래도 정부에서는 저 하노이랑 그 저기 호치민 증권거래소가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자본 조달이 IPO 쪽으로도 될 것 같은데 IPO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희도 똑같잖아요. 스타트업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이 IPO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IPO 시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뭐 5년 10년 후는 활성화 되겠지. 막 이런 막연한 이제 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M&A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국영기업이나 이제 이런 1차 산업 기반의 사업자들 국영기업이 디지털화 추진 가능성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릅니다. 실제로 예, 마인드셋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마인드셋은 되게 있고 기술력 있는 로컬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차원의 투자 딜 스카우팅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구주 매각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 B, C 이상 투자 가능한 로컬 VC 펀드가 없다 보니까 외국계 VC 펀드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어차피 스타트업이 엑시트하는 것은 IPO를 하거나 M&A를 당하거나 구주를 바이아웃하는 건데 이런 이제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사실 그 사실 틈이 별로 없는 거죠. 채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똑한 친구들은 싱가포르에 HQ를 만들고 싱가포르에서 시리즈 A라운드 를 받고 그 돈으로 이제 베트남 자회사의 운영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엑시트하는 전략을 많이 구사합니다. 제가 그런 현상들도 보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로스 캐피탈도 만나면서 한국도 사실은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 기업에 사실은 저희도 투자를 한 건데 한국이 모기업이고 베트남이 자회사 100% 자회사에 저희도 7개를 투자했는데 시리즈 A라운드까지는 한국에서 투자를 받고 B라운드 때는 주주 동의 하에 싱가포르로 플립해서 그로스 캐피탈 쪽을 인바이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베트남에서 지표가 있다면. 지표도 없는데 싱가포르 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한국에서도 잘 안 되는데 싱가포르 가봤자 뭐 되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지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상장 기업 수도 꽤 많고 시가총액 전체 시총도 21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일일 평균 거래 대금도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호치민 거래소, 하노이 거래소, 업컴 거래소라고 해서 호치민이 제일 크고 하노이가 약간 코스닥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코넥스 같은 시장이 있어요. 증권 거래 시장이 세 개나 있는데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빈 패밀리 그룹, 빈 그룹이 거의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3% 정도. VN 지수, 뭐 예를 들면 뭐 30 지수, 뭐 100 지수 정도, 30대 기업, 100대 기업 합쳐서 빈 그룹의 시총이 거의 50% 이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좀 단점인 것 같긴 해요. 다양성이 좀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현지 법인 설립 때 조금 한번 생각해볼 상황은 저 계속 저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터디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 기업에 투자를 저희는 했고 근데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100% 오퍼레이션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식은 결국 한국에서 일단 시드를 투자하고 한국 VC로부터 시리즈 A라운드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로 플립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로 플립해서 시리즈 B라운드 이상부터 엑시까지는 싱가포르의 그로스 캐피탈들이 많아요. 그로스 펀드들이 많아. 한국보다 오히려 더 오픈마인드 있고 그 사우스이스트 에이지아에서 뭔가 성과만 나오면 관심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되게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로 플립을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베트남을 자회사, 싱가포르 모회사의 자회사화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또는 태국, 미얀마로 확장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했지만 오퍼레이션은 100% 이제 베트남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인력의 채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인 CEO이니까 이 CEO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도 별로 없고 하이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좌충우돌을 많이 합니다. 저 돈도 많이 날렸고요. 저희가 1억 정도 투자했던 이제 OKSEL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잘 성장하고 있지만 초기에 두 번 이제 거의 돈을 떼어먹었어요. 예. SI 개발사를 이제 붙여가지고 저도 같이 가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 정말 말은 잘하고 뭔가 플랜은 그렇듯한데 실제로 이제 개발 작업 들어가 보니까 속도도 안 나오고 원하는 만큼 실력도 안 나오고 해서 다시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업체마저도 사실은 되게 힘들었고 개발자를 뽑는 거 정말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팀으로 꾸렸습니다. R&D팀을 한국에 꾸렸어요.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지겠지 이런 건 절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안 나아진다. 예. 50만 원이 싸다고 생각하죠. 한국에서 300만 원 받고 일할 한 사람이 거기서 5명이 붙어서 일을 해야 돼요. 안 싸. 더 들어가 돈이. 그러니까 매니저급 정말 3,000달러 주고 매니저급 10년 차 이상 매니저급을 차라리 하이어해서 그 밑에 관리를 하게끔 맡기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유리합니다. 뭐 저희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얘기 1분만 더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라이징 X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베트남으로 이제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엔젤 투자 조합도 저희가 전용으로 베트남 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영역이 포트폴리오 테시스가 요 세 개예요. 모빌리티랑 하스피탈리티 트래블 쪽, 그다음에 뷰티랑 패션 쪽인데 이유가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베트남 내에서도. 그리고 2030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시장 규모가 그리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오키스의 고투조이, 베트남의 야놀자, 베트남의 SK엔카 같은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1다운로드 6천에서 8천 명 정도, 4주 만에 10만 명 이제 넘었습니다.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고투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KB 인베스트먼트랑 후속 투자가 끝났고 시리즈 A라운드 지금 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뷰티 커머스 쪽에 밸류 체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뷰티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서 현재 호치민에서 매번 이렇게 모여서 이 네 개 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 머천다이징, 공동 물류 센터 운영, 공동 CS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컨솔리데이션도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로컬 스타트업들의 딜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